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전소미양이 현재 YG로 이제 옮겼대요 최근에 JYP에 이제 계약 만료가 다돼가지고 JYP를 떠났잖아요 또 이제 데뷔를 못한 채 근데 이번에 YG사나 그 테디가 수장으로 이제 되어있는 YG 더블랙레이블 컴퍼니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둥지 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최근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, 위너와 아이콘에 이어서 새로운 보이그룹을 또 만든다고 했거든요. 근데 또 연말 방송 목표로 블랙핑크에 이은 또 다른 걸그룹을 만든다고도 해요. 그래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PD가 현재 계획 중이고, 또 이제 YG 더블랙 레이브라고 YG 그 연습생들을 출연시켜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또 한다고 해요. 또 문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옮긴 전소미양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. 어 전소미와 같은 경우는 일단 데뷔는 안 했지만 굉장히 어, 팬덤도 형성되어 있고 또프레지스나 아니면 식스틴을 통해서 좋은 성적 아, 물론 식스틴에서는 트와이스를 데뷔 못한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듀스, 식즌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아이로도 데뷔를 했었고 또 심지어 그 1등까지 됐잖아요 센터 그런데 또 나온다고 해요 언니 그 슬램덩크로 데뷔도 했었고 여러 정말 딱히 얘기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,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했던 거라서 좀 아쉽긴 한데, 이게 또 확실한 게 아닌 게 YG가 아직 계획 구상 중인 거지, 정확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아니래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하네요.